이게 뭐야? 아, 이놈은 사자마자 개박살을 내버리네. 오늘은 십상남자의 차 상용 렉스턴 스포츠의 카고박스를 설치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수입다운 수입을 이번 달에 처음으로 받아봤는데요. 240만원 정산되었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돈 중 160만원을 영상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니 대략 차액이 80만원 정도 남았군요. K유부남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 겁니다. 꼬리표 없는 80만원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당장 가로바와 가방을 질렀습니다. 돈 들고 있으면 없어질 텐데 지르면 물건이라도 남잖아요. 박스를 깐다는 건 언제나 너무 설레는 일입니다. 박스를 까기 위해 잠도 안 자고 고생한 건 지금 박스를 까는 제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배워두세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무게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드는 포지션이 이상한 걸 보니 혼자 들라고 설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전 힘이 세니까 괜찮습니다. 힘이 세다면 룰 따윈 개나 져버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박스를 어떻게 설치할지 고민 중인데요. 야 떨어진다. 야 입맛 떨어진다고. 하, 저번엔 상판을 긁어먹었는데 오늘은 사자마자 중고를 만들어버리네. 나란 남자 진짜 십남자. 다시 한번 가로와 세로를 비교하며 고민해보는데요. 결정에 도움이 될까 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 이거저거 살펴봤는데요. 세로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갈대 같죠. 갈대 같은 마음 뚜껑까지 열어보며 고민해보는데요. 사실 문을 열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저건 내려놓고 사용할 거라 위해선 문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끔 짐을 덜 실었을 때를 대비해 안 열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멀리서 관찰해봅니다. 오케이, 세로로 결정했죠. 이 박스 올린 차를 멋지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뿐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거니까요. 이제 가로바를 설치할 건데요. 진택에서 만든 저상형 가로바입니다. 가격은 툴레 빼곤 다 고만고만하니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닐 더럽게 안 떼어지네요. 정말로 속 터지게.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십상남자답게 차 안에 수공구가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 가로바를 선택했냐면요. 예산 내에 고를 수 있던 가로바 중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선택했습니다. 가로바의 성능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디자인 보고 고르면 그만입니다. 조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어쩔 수 없죠. 제 손이 느린 걸 누굴 탓하겠어요.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지만 상관없습니다. 짜증나도 한 번만 잘 돌려놓으면 볼일은 없거든요. 이제 적재함에 올려 눈대중으로 길이를 맞춰볼 겁니다. 잘 맞죠? 이런 거 한 번에 간격을 맞추면 거기서 몰려오는 쾌감이 정말 장난 아닐 텐데 저는 이번엔 한 번에 맞추질 못했으니 그 쾌감은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속상하네요, 정말. 가로바를 살짝 내려놓고 자리를 확실히 잡아줄 겁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거 구입해서 달아달라고 하면 설치비 심지어 무료로 작업해주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남자들은 왜 무모하게 이런 걸 셀프로 하면서 재미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치비 받아도 몇만 원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뭐 한다고 이렇게 하마따 저 유튜버였죠. 깜빡했습니다. 수공구가 있지만 진짜 손으로 조여주는 게 손맛이 있죠. 왜냐하면 진짜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 개소리는 잠시 멈추고 가로바를 올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번에 맞춘 척 하려면 손가락 미세컨이 필요하거든요. 딱 맞죠? 돌겠죠? 기맥히죠? 작품 다루듯 소중히 내려놓고 수공구를 이용해 이악 물고 조여줄 겁니다. 제가 감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조이실 때 저처럼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고요. 오디오 비는 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딱 맞죠? 역시 파키스탄 유튜버답게 눈대중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 여긴 남들도 다 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경비 아저씨한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비닐을 잘 모아놓고 박스를 스네치하듯 올려줍니다. 간지나죠? 아니라고요. 좀 시무룩한데 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박스를 올려봅니다. 기맥히죠? 환상적이죠? 뻑같죠? 잠시 자아도취 타임입니다.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소중한 박스를 다시 내려놓고 가로바를 마무리해버리겠습니다. 모든 부위를 이번 생에 안 풀 생각으로 조여주고 이번 장면엔 정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 최고예요.
와이프가 제 채널을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최고 박수를 올려줄 건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 두 배로 마음에 드는데 이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 참으로 속상합니다. 와이프한테 말하면 철없다고 등짝을 맞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자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헬창으로서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아들이 가진 유전자 중 절반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제 아들만큼은 지금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 줄 겁니다. 아님 말고 간격 조정 기깔나게 하는 중입니다. 다리로요. 간격을 완벽하게 맞추고 난 후 이번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하게 안아줍니다. 아까 사실 좀 덜 조였기 때문에 이번엔 꽉 조여줄 겁니다. 이 악문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이실 리는 없죠. 이 악문적 없거든요. 이 정도는 평소 덤벨로우를 50kg로 후리는 저에겐 누워서 코 파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박스를 세로로 들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불편하게 드냐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힘이 세다면 좀 멍청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다가 똥을 싸버렸습니다. 이래서 작업 전에 계획을 다 해놓고 해야 하는데 파키스탄 형님들만 구경하다 보니 모라일체의 경지로 가버려 제가 마치 형님들 그 자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멘탈이 살짝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땅히 고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사용할 거라 구멍을 뚫는 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정품 브라켓을 사기엔 가격이 나쁩니다. 안 되는 걸 알면 빨리 포기하고 작업을 수정해야 하는데 생긴 것만 미련 곰탱이처럼 생긴 게 아니고 하는 짓도 미련한데요. 정말로 이놈 자식이 빨리빨리 수정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립니다. 뭐 특별한 방법 있는 척 고민해봤자 답도 없는데 말이죠. 고민 끝에 가로로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이번 생에 풀 생각이 없도록 조였다는 건 사실 뻥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한 발 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저 정도 인생을 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문득 든 생각인데 요즘 형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부족한 제가 만든 영상을 많은 형님들께서 좋아해 주시니 솔직히 피곤함도 잘 모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동 설치는 융통성 있게 대충 마무리 지었습니다. 막상 가로로 돌리고 나니 적재함도 더 여유롭게 열리고 디지털 후방 카메라를 구입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인생은 원래 소비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오늘 애 등원시키자마자 작업을 했는데 결과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작동하죠. 가로발을 옮기면서 너무 꽉 조여서 개작살이 났습니다. 속상하네.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그랬는데요. 밀리터리 감성의 카고박스. 캠핑장에서 이걸 펼쳐놓고 캠핑을 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빠들만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고요? 정리하기 편하거든요.